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한 요거에서 곱하기 20 정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시가총액이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20은 스타벅스의 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펀드 매니저 몽견의 주식 후견인 TV입니다. 오늘은 경제 인사이트 이 프로그램에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컴포즈 커피에 대비하여 메가커피는 얼마나 적정 가격으로 인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대략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뭐 엄청나게 그런 데이터 값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미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지금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컴포즈 커피가 대략적으로 한 2600개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메가커피는 3097호까지 오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매장의 호수는 별로 차이가 없는 거겠죠. 매장의 차이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뭐 10% 정도,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재무제표를 한번 봐야 되겠죠. 야, 이거 보시면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764억에다가 단기 금융 상품이 대략적으로 3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 얘들이 현금성 자산이 무려 1000억 가까이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200억이나 올랐죠. 200억이나 올랐다는 거는 와, 이 커피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 이게 불가능이 아니구나.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커피 한 잔에 1500원, 1000원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로 매출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현금성 자산을 갖다 대부분 이렇게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둔 상황이고요. 보시면은 여기는 영업권 자체가 665억이에요. 다르죠? 컴포즈 커피는 대략적으로 130억 정도였는데 지금 여기보다 한 4배 이상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기다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요. 그죠? 자산에 대한 상각도 그러니까 그 컴포즈 커피는 한 35억 요 정도였는데 여기는 한 90억 가까이 매년 상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에 보시면 비유동 부채 요 부분 보세요. 뭐 가맹 이행 보증금 이런 것들 장기 차입금 195억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마일리지 충당 부채라는 것이 존재를 함으로 인해서 이 마일리지라는 건 어떤 거죠? 우리가 커피를 사 먹었을 때 적립을 하고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는 거를 아실 수가 있다. 그래서 아 공격적인 광고를 통해서 이 매출을 상승을 시켰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영업이 잘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매출액 보시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전년도에 1748억을 팔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이 3683억입니다. 3683억이요. 1000원짜리 1500원짜리로 이렇게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매출 원가가 2263억 원이고 매출 총 이익이 1420억이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판매 관리비가 726억 정도가 나갔다는 건데 뭐 이 정도는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급여 부분 빠지고 퇴직급여 빠지고 여러 가지 빠지다 보면 당연히 이 정도는 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광고 선전비가 보시면 36억에서 125억으로 사용이 된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컴포즈 커피에서는 16억 정도 그리고 25억에서 16억으로 오히려 감소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메가커피는 어마어마하죠. 메가커피는 누가 했습니까? 그 컴포즈 커피에서는 뷰가 있지만 메가커피는 손흥민이 하는 거죠. 손흥민 역시도 뭐 비에 못지않은 그런 광고 비용을 당연히 쓸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손흥민 자체가 엄청나게 뭐 비용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이런 식으로 협찬을 하면서 여기 뭐 경인 우승 이런 식으로 무제한 할인 이런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그 광고 선전을 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매출액이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년도 재무제표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의 수익 보시면은 뭐 이자 수익으로 한 30억 정도가 들어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죠? 영업의 비용으로 나가는 것들 이자 비용 물론 나갈 겁니다. 단기 순이익 보시면은 564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컴포즈 커피보다는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뭐 높진 않아요. 영업이익률이. 그렇지만 1000원짜리 1500원짜리 커피로 한 4000억 원에 가까운 매출액을 내면서 이렇게 564억이라는 단기순이익을 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지분을 보니까 주식회사 우윤 파트너스와 프리미어 파트너스 요한회사라는 곳이 두 개 나눠서 있는 모습. 이들이 배당을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402억이나 배당을 했다. 컴포즈 커피가 주주에게 한 게 20억 정도잖아요. 무려 이거는 배당을 20배나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갖다가 먹으면서 와 저거 별로 남는 게 없겠지 뭐 염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어떤 영상에서 봤더니 그 점주가 한 달에 가져가는 순수익이 한 400만 원 정도라는 걸로 알 수가 있고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익을 남기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컴포즈 커피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단기 순이익 자체가 한 170억 정도로 나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곱하기 3 정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7321에서 메가커피보다 조금 더 적게 나오겠지만 어쨌든 3배 정도는 프리미엄을 더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현재 시가총액은 아까 컴포즈가 한 4700억 정도였으니까 곱하기 3을 하면은 3,40이 한 1조 한 4천억 정도의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는 시가총액이 나온다라고 계산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물론 뭐 어떤 인수합병 M&A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확정적이진 않겠지만 메가커피는 이 정도의 기업가치 평가는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나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 이게 너무 높게 평가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뭐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사실상 뭐 퍼로 비교하기는 되게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수가 뭐 공공연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상장 회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한 요거에서 곱하기 20 정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시가총액이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20은 스타벅스의 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메가커피 더 이상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이것과 관계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회사는 분명히 주가의 상승폭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거를 아시려면은 꼭 한번 귀찮으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제 인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숨겨진 것들, 감춰진 부분,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을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조금씩 재밌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